시작하겠습니다. 박수님께 더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그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취재청사에 보내드린 대로 저희들이 크레딧 워크샵 지난 2007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재정 강화 프로그램에서 크레딧 교육 상담 그리고 이제 창업 관련된 창업들을 그 상담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두레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팬분들에게 알리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지 알리고 또 그 크레딧 워크샵을 그 갖게 되어서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그 두레 프로그램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 그 하우징 카운슬러로 계시는 조경원 씨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계에서 주택청 및 저소득 아파트, 노인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두레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목돈을 장만하면서 크레딧을 쌓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레딧은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해서 이자를 받을 때 특히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집이나 자동차처럼 꼭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차단 밑에 핸드폰을 받는다든지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다 크레딧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크레딧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전문가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의 두레는 수수료나 이자 없이 매월 소액의 페이먼트로 목돈을 장만하고 월 페이먼트 기록이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되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무료 재무 교육을 통해 재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게다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셜 스피드 번호가 없는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크레딧을 쌓고 싶어도 쌓을 이유가 없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전달해 보시는데요. 네, 그럼 가입을 하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행 포토 아이디, 체킹 계좌 증명, 사회 보전 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 통상 ITM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신청서 제출, 소득 증명, 무료 재무 등록과 제출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등록을 원하시면요. 민족학교의 조경원에게 연락하시겠나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면 됩니다. 병원 at kscl.com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레라는 말은요, 옛날에 농촌에서 농사를 공동을 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공동회와 협동 모든 목적으로 마을 단위로 조직된 우리 조상님의 지혜가 담긴 마을 공동 협력체였습니다. 두레라는 이름처럼 우리 민족이 새로 산 곳을 보여서 미국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께서 노래 방금 전에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경원 씨가 이제 언론 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시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잘하셨죠? 아, 잘하셨어요. 네. 우리가 일부러 마이크 치아 때리는 거예요. 그 두레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거고요. 크레딧 그 워크샵은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게 크레딧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특히 인기자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크레딧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로만 크레딧을 배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 동안 이제 크레딧 설명회를 하다 보면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도 다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잘못된 크레딧 상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크레딧에 대해서 저희 커뮤니티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월 13일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크레딧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설명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게 되면 크레딧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크레딧이 어떻게 이제 점수가 형성이 되는지, 또 내가 크레딧을 잘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외에 이제 크레딧에 대한 궁금한 점들 저희들이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서 크레딧이 나빠지신 분들 또는 크레딧이 전혀 없는 분들, 심지어는 그 소셜 번호가 없는 분들도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하심으로써 저희 커뮤니티의 재정 강화에 저희가 좀 이발질하려고 합니다. 이번 그 목요일 날 하는 그 크레딧 설명회에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도록 이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될 순서인데요. 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한인 커뮤니티에 처음 소개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둘의라는 뜻이 뭐예요? 둘의는 이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공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쓰여지는 이름은 랜딩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여기 랜딩 서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둘의는 저희들이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그 친숙한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옛날 이제 저희가 농촌 사회였을 때 동네에서 같이 마을 단위로 조직이 돼서 공동으로 이제 그 농사일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휴농기라고 하나? 그럴 때는 같이 이제 공동 오락도 하고 또 뭐 마을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같이 도와서 이제 어려움도 해결하고 하는 그런 그 조직을 이제 둘의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살리는 어찌 저희 둘의 프로그램의 어떤 하나의 그 미션이 아닐까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의 개 있죠. 개똥 내는 거. 그 개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규모로 이제 그 뭐 5명이 5명이 10명이면 10명이 모여서 각 그 페이먼트 금액을 정해요. 50불에서 200불 사이.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100불씩 한다고 하면은 이제 1000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0불을 10명이 한 달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목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개의 문제점은 뭐냐면 개는 한 사람이 그 빵꾸를 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잖아요. 많이 당해보셨나 봐요. 근데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그렇게 그 만약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같이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내가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한에서는 그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개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음성적으로 개인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전혀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 책임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페이먼트를 내는 거에 대해서 자동차 페이먼이나 집 페이먼을 내는 것처럼 그 크레딧 뷰로에 저희들이 리포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는 금액만큼 크레딧이 이제 그 페이먼트 기록으로 올라가서 크레딧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개보다 나쁜 점은 나쁘다기보다 좀 불편한 점은 이자가 없어요. 대신에 이자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자도 없고 수수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만약에 1번을 타게 되면 내가 1000불을 먼저 받고 이제 나머지 900불씩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거에 대한 이제 이자를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금액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이제 목돈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소셜번호가 없는 분들도 아이핀 넘버가 있으면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아이핀 넘버로 가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주문을 받으셔서 소셜넘버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 기록이 그대로 이전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민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신분 합법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추방회 때 봤다시피 그 이민국 수수료도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린 세금을 다 내야 될 것이라고 다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가족들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번에 이제 합법화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로 거치는 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서류비자 분들이 합법화 되시더라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런 비용을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 없이 마련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크레딧도 지금부터 쌓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특히 2년 전에 이제 시작된 추방예외를 받은 학생들도 소셜넘버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식으로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크레딧에 대해서는 올바로 이제 교육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그런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크레딧을 쌓을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재정 교육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1대1로 이제 재정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재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세금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웰페어를 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목돈으로 받으시게 되면 인컴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인 사회의 이제 정폐 중에 하나 이 대회를 사회적인 이 미국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 의미를 살려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랜딩 서클에서 저희들이 그 그룹들을 이제 모으고 그 그룹들이 랜딩 서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말하자면 이제 퍼실리테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그룹들에 대해서 재정 교육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미션 에셋 펀드라는 그 비영리 단체랑 파트너십으로 하게 되거든요. 미션 에셋 펀드는 이 랜딩 서클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그 미션 에셋 펀드에서 크레딧 리포팅이라든지 그런 페이먼트 관리 같은 것들을 다 맡아서 해주시게 되고 저희들은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홍보하고 사람들 모으고 이분들하고 미션 에셋펀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말로 재정 교육 제공하고 일대 상담 제공하고 그래서 이게 걔랑 또 조금 다른 점은 매달 모일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같이 모여서 액수 정하고 순서 정하고 교육 받을 때만 모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구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자기가 목돈을 받는 차례에도 부자로 바로 들어와요. 이것이 운영만 잘 되면 물론 이자는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그 상부상조하고 이제 한다는 그런 대의 목적에는 충실한 그런 사회적인 그 재정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라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실제 그 미션 에셋 펀드에 사고 있는 랜딩 서클을 하고 계신 분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하는 분들 중에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나 이 만약에 내 그룹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중간에 이제 졸업하면은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미션 에스펀드에서 해서 졸업 비율이 졸업하는 그 비율이 3%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비율이고 또 설사 누가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미션 에스펀드랑 민주학교가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가입자들이 몇 명이나 지금 좀 있지 전체 인원은 잘 모르겠어요. 한인은 좀 몇 명이나 지금
지금 LA 지역에서는 거의 없고요. 지금 거의 처음 한인사회에서도 그렇고 LA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거고 이 랜딩 서클은 지금 국가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융자 유무기가 아닙니까? 융자는 아니에요. 이 랜딩 서클을 이제 하는 단체고요. 그 랜딩 서클을 위해서 됩니다. 제가 결성이 된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론의 개념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갈 때는 이제 아까 예를 들은 10명에서 100명이면 청구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청구를 론을 하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는 돈이 다달이 그 론을 갚는 형식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시험에서 펀드에서 랜딩 서클을 한 지는 얼마나 된가요? 지금 한 몇 년 된 걸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희 커뮤니티에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되게 서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해당 자격이 소위 말해 뱅크럽시한 파산한 사람들도 크레딧 다시 매입할 수 있어서 수익입니다. 가입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상품. 가입 요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아이디가 있으셔야 되고 예, 정부에서 발행한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채팅 계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그 규모 자체가 50불에서 200불 사이이기 때문에 인컴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더라도 이 정도 금액만 낼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도 여기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이제 파트타임을 통해서 이 정도의 수입은 있기 때문에 수입 자격은 그렇게 뭐 크게 인컴이 많아야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소셜 넘버가 없더라도 IT 넘버 개인 납세자 번호만 있으면은 가입을 좀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여기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주택 관련돼서 소액이 망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뭐 주택차 굉장히 위험한 커뮤니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가 그래서 주택 페이먼트가 연체됐다거나 아니면 뭐 차압이나 이제 출세까지 가셨던 분들이 크레딧이 많이 나빠지신 상태이신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진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크레딧이 한번 나빠지면 다시 쌓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크레딧을 이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크레딧이 나쁘면 론을 얻기가 어렵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다시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크레딧을 다시 쌓기가 어려운 건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크레딧 활동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크레딧을 빨리 더 회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200불이 한도인 거죠? 예. 제일 작게는요, 50불에서 6개월 하면은 한 번에 300불. 그게 제일 미니멈이에요.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기간은 그 그룹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룹 원들이 합의를 해서 정해요? 아니 그룹 명수에 따라 다르죠. 한 달에 한 명씩 이 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만약에 2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10명씩 잘라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최소한 그 리스크를 좀 없애가면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 온 사람들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그룹들이 민주학자 우리가 이 랜딩 토크를 하고 싶다 이분다 50분씩에서 그러면 이렇게도 운영을 해주시고요. 예. 네, 그 외에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뭐 비슷한 종류의 네. 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짝을 지어 주시기도 하고 딱 줘서 가져가면 그걸 또 성사도 시켜주고 그렇죠.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도 있고 형제가 따로따로 가입할 수도 있고 기자들이 한 50명쯤 되는데 해주세요. 수수료 없대요. 수수료 없고 이제 대신 이자가 없긴 하지만 크레딧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크레딧 연체성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까지 하신 분들과 크레딧이라는 게 그 점수가 사실은 크레딧 점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그 시스템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뭐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이 랜딩 서클을 통해서 한 30점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그렇게 뭐 20개월, 30개월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미만에 30점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그럼 매번 리뉴얼도 가입 계속 할 수 있나요?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사실은 처음 해보고 이것이 정말 우리 커뮤니티한테 맞고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워낙 이게 생소한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자가 없는데 누가 하겠냐 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10개월 괜찮아 6개월씩 지금 연말까지 해보려고 해요. 은근히 인원수에 따라서 소설만으로 세자본으로 없을 수 있을까요? 두 개 다 없을게요. 두 개 다 없으시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중간에 이제 개를 타서 그럼 다시 개의 회라고 그러면 중간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또 만약에 이를 여기에서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내 그룹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드랍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민주학교랑 파트너를 하고 있는 미션 랜딩펀드에서 공동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페이먼트 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한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은 받아야 되는 금액을 100% 보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한인사에 새롭게 소개를 시켜주시는 건데 네. 어느 정도 검증을 하시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검증이라고 두 가지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저희들의 시스템은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션 에셋펀드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사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하는 분 중에서 이 미션 에셋펀드 지금 하고 계신 분하고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이제 일단 실태상으로 100%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봐야 돼요. 관심 많으시면 기자분들 둘에 하나 뿌릴까요? 아니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 페이먼트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마 보고, 그러니까 지금 기자분들도 설명을 들으셨더니 질문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아무리 자세히 쓰셔도 아마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하는 그 워크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꼭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설명드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크레딧에 관련된 그건 이제 교육도 하게 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룹의 최소 인원이 있어요? 최소는 이제 저희들이 6명 이상으로 하려고 해요. 6명에서 10명, 최대 10명. 네. 근데 본인들이 꼭 그룹을 만들어 오셔야 되는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오시는 분들, 왜냐하면 서로 뭐 신뢰가 꼭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그룹별로 모아드릴 거예요. 해요. 어차피 꼭 그룹을 모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걸 설명드리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페이퍼웍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하는 목적이 이제 반드시 크레딧을 쌓고 그 목돈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재정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은 이제 저희들이 병행을 하게 돼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싶으면 이제 파기할 때는 어떻게? 파기할 때는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되기 전에 만약에 드랍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뭐 좌비 없어지거나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낸 금액만큼은 보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돈을 받고 나서 이제 드랍을 하게 되면 갚아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거는 뭐 꼭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서로 협의하에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페이스를 최대한 맞춰주는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의 시스템 자체는 100% 안전하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빼일 정도는 절대 없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크레딧을 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노 크레딧이든지 배드 크레딧이든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소셜넘버가 반드시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거. 또 기사 쓰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아마 오늘 오후에 저희들 둘 다 지금 웹메일이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감 시간 전까지 연락 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